난 죽을 때까지 지구를 X키를 돌 수 있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10가지 흥미있는 통계의 사실! 어떤 흥미로운 주제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방글라데시에는 러시아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러시아보다 약 11만 배 이상 작은 나라임에도 인구수는 더 많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계 8위, 러시아 세계 9위.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 것 같네요. 두 번째, 독일은 어린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독일의 0에서 14세 어린이는 독일 인구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케냐는 약 40%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 나무보다 별의 숫자가 더 적다. 통계에 따르면 은하수에 있는 별보다 지구에 있는 나무의 수가 더 많습니다. 약 3조 그루의 나무와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주가 정말 넓잖아요. 맞아요. 정말 무한광대인데 거기에 있는 별보다 나무가 더 많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네 번째, 중국은 황금의 나라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금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440톤의 금이 중국에서 채굴됩니다. 아, 금이 중국에서 많이 나와요? 대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다섯 번째, 지난 1000년 동안 지구의 인구는 22배 증가했다. 1000년 7월 인구수 2억 7,500만 명, 2000년 7월 인구수 61억 4,50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어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1000년 후에는 저희 인구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질 것 같아요. 궁금해요. 여섯 번째, 사람은 지구를 평생 동안 4.5바퀴를 걸을 수 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년이며 매일 7,500보를 걷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인간은 평생 18만 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아마 지금 한 바퀴는 넘게 걸었겠죠? 그러니까요. 일곱 번째, 미국인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 TV를 본다. 미국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5분의 1을 TV 보면서 지냅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폴란드가 TV를 가장 많이 봅니다. 여덟 번째, 맥도날드에서는 1초에 75개의 햄버거가 팔린다. 심지어 맥도날드에는 얼마나 많은 햄버거가 팔렸고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별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미국에서는 매일매일 1,700여 명의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800만 가구 이상이 1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열 번째, 세계에서 덴마크 엄마가 가장 열심히 일한다. 통계에 따르면 82%의 덴마크 엄마들은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꼴찌는 그리스, 일하는 엄마가 50%가 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10가지를 준비해보았는데요. 보시는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